안녕하십니까, 금나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비유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항상 지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다. 저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밥맛이다.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참 좋겠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저런 인간 두분 다시 안 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저런 식으로 살까? 주제 파악도 못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죄가 많다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정죄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의 티끌은 보이는데 왜 자기의 대들보는 안 보일까? 왜 사람은 눈만 뜨면 남의 티끌만 자꾸 찾을까?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남의 허물을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서 자꾸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허물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우리가 뭐 공연이 다른 사람의 질투를 유발해서도 안 되지만 시기와 질투는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른 뜻으로 우리 속담 이런 이야기 있죠.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부님들 시장에 가서 자기가 어떤 물건을 딱 샀는데 상대방이 똑같은 물건을 딱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자기 것보다 훨씬 질이 더 좋아 보이거나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 금세 그 주인이 더 좋은 물건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 금세 그 물건이 더 좋게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발동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고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것은요, 욕심이라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질투나 이런 것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보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자꾸만 허물을 찾는 일에 시간을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마음을 두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다 이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애 낳았을 때애 똥도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나서 애 똥도 먹고 싶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근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꾸만 허물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의 허물을 자꾸 찾는 부모는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자꾸 찾으면 그 자식은 분명히 잘될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자꾸 찾아서 지적하는데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식이 자식의 잘하는 점을 찾아서 어떻게 칭찬해줄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자기 자식의 장점을 자꾸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어디에 숨겨 있는지. 제 정말 법에는 저 아이의 어디에 숨겨 있는지 그걸 찾고 그걸 발견해서 그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되게 시장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집에서 좀 제가 바쁘고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신 아주머니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벌써 8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이제 그 운동하신다고 이렇게 조금 걷고 나오시다가 시장에 야채 파는 사람들 친구 삼아서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지나가면서 제가 항상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고 이제 저보면 항상 그래도 이쁘다 해주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날 저보고 갑자기 내가 불쌍하게 안 보이나? 내가 아주머니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80일이라도 요즘 아주머니예요. 할머니 아니거든요. 아, 아주머니 하면서 인사하니까 갑자기 저보고 내가 불쌍하게 안 보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 전혀. 지금 나이도 80이라고 안 보이고요. 머리도 반짝반짝 너무 이쁘시고요. 전혀 안 그래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러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타인이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자기는 자꾸 그렇게 보이나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자기 남편한테나 친구들한테 뭐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꿨거나 뭐 옷을 또 새로 뭐 하나 샀거나 이럴 때, 나 이뻐? 이렇게 잘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이상해? 뭐 이렇게 내좀 이상하게 안 보여? 이렇게 묻죠. 그 말은 이쁘나 이 말이거든요. 나좀 바뀌었는데 좀 이뻐? 이 말입니다. 내 이상하게 보이나 이 말은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너 이상하게 보인다 이래버리면 그날 완전히 기분이 이제 망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타인을 바라볼 때 항상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대화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투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은 자기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몸도 상하게 할뿐 아니라 계속 자기를 어떤 상태에 두느냐, 불행한 상태로 자기를 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가감 없이 칭찬해주고 가감 없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훈련이고요. 또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 하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계속 사기만 치면서 살고요. 남 욕하는 사람 계속 남 욕만 하고 한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또 시간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대가 있습니다. 제한대가 있는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더 새롭고 좋은 걸로 창조하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눈에 티끌을 발견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정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옷을 뭐 차려입고 뭐 머리 손질을 하고 이랬다던 뜻이 이제 내가 지금 내 티끌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치고 수정하는 것은 남을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면은 내 눈에 대들보 뺏는 것이 더 급하죠. 그래서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남의 눈에 티끌보다 내 눈에 대들보를 먼저 발견하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